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불멍, 꽃멍, 바다멍, 또 비가 내릴 때는 비멍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멍 시리즈들이 많은데요. 지난 주말 제주의 한 숲에서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멈추면 머리가 맑아져서 창조성이나 생산성을 높인다고도 하는데요. 아무리 바쁜 생활이더라도 이렇게 잠시 멍도 때리면서 쉬어갈 수 있는 한 주 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튀기면 정말 무엇이든지 맛있다고 하잖아요. 튀김의 맛은 진리라고 하는데 바삭바삭, 소리부터 맛있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이색 튀김 열전 지금 만나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고소한 풍미와 노릇한 모양새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 튀김! 오늘 만나볼 음식은요, 평범함을 거부한 이것! 바로 눈과 입이 즐거운 이색 튀김 로드! 오, 이것도 튀겨 먹었어! 튀기면 더더더 맛있어진다는 이색 튀김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여러분, 이 튀김은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튀김은 이 바삭한 맛과 향, 그리고 저희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튀김 중에서도 이색 튀김을 한번 찾아서 제가 떠나와 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집이 여기 자라란 있거든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되게 맛있는 이색 튀김을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뭐 냄새도 그렇고 분위기가 족발집인데요, 사장님. 제가 오늘 튀김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색 튀김의 주인공은 바로 야들함이 핵심인 족발. 어머, 아니 근데 사장님 튀김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시더니 웬 족발을 선보이세요? 네, 근데 이 족발 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이색 족발 튀김. 매일 들여오는 국내산 돼지 앞다리를 전통 방식 그대로 푹 삶아 살코기만 분리해주고요. 그 다음 튀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장님만의 비법 반죽을 만들어 골고루 묻혀줍니다. 아니 근데 족발 튀김은 이렇게 일반 튀김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튀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세요? 족발 껍질 자체가 콜라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워요. 최고 중요한 거는 이거 옷 입히는 거예요. 얘, 얘도 튀김옷, 튀김의 생명은 뭐예요? 튀김옷이죠. 그렇죠, 그렇죠. 비는 부분 없이 꾹꾹 눌러가며 족발에 튀김옷을 입혀주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이 순간. 바로 이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족발의 모습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런 튀김 족발을 어떻게 하다가 발명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본래 그 치킨을 많이 했어요. 치킨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튀김닭 조리 방법이라고 발명 특허를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을걸요? 어머! 예, 치킨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치킨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족발을 좋아하고요. 사장님의 남다른 열정과 노하우로 탄생한 족발 튀김. 야, 이 비주얼 좀 보세요. 맛이 상상이 안 되시죠? 자,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튀김 족발 완성됐습니다. 아니, 이게 옆에서 튀기는 걸 봤을 때도 바삭한 느낌이 들던데 지금 보면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이게 이것 봐요, 이거 그냥 완전 튀김이에요, 튀김. 제가 이 튀김 족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려한 비주얼만큼 너무 궁금했던 족발 튀김의 맛. 우와! 껍질은 진짜 튀김처럼 바삭하면서 고소한 그 딱 튀김 맛이 나고요. 어쩜 이러지? 안은요, 족발이 탱글탱글하면서 우리가 그냥 먹는 온족발처럼 엄청 촉촉해요. 네네. 우와! 이 튀김 족발 만드시면서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많았죠. 그 족발하고 튀김옷하고 이렇게 딱 붙어 지금처럼 딱 붙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수천 번 튀겼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족발튀김. 바삭한 식감은 물론이고요. 촉촉하고 쫀득한 족발의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단연 일석이조의 맛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정말 잘 먹네요. 야, 저는 족발하면 이렇게 따끈하게 삶아져서 좀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바삭함이 더해지니까 이것도 진짜 별미네요. 이색튀김 인정입니다. 와. 다음으로 이색튀김을 찾아간 이곳.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이 소리 들리시죠? 제가 찾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들린다. 어머, 여러분. 본디 이 소리라 하면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빗소리일 리는 없잖아요. 이건 튀김 소리인데 이번에도 뭔가 맛있는 튀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시죠. 이 소리는? 그냥 걸어가도 됐을 텐데 굳이 왜 저랬을까요? 어머 이 소리인데 어머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색튀김을 찾아서 이렇게 여정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빗소리가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아닌가요? 이게 보기에는 치킨처럼 보이셔도 치킨이 아닙니다. 이게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치킨이 아니라고요? 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니 보기엔 딱 치킨인데요. 어머! 이거 뭔가 낯지 익은 맛인데 뭔가 이거 치킨이 아닌데 그죠? 이거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 치킨이 아니라 저희 돼지갈비로 만든 겁니다. 재료를 보니 정말 돼지고기가 많네요. 돼지고기부터 파, 생강, 각종 과일까지 준비해주고요. 양념을 재워가지고 이렇게 튀기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돼지갈비 부위는 아니고 목전지 부위를 사용해서 돼지갈비 양념에 재워서 숙성한 후에 튀기고 있습니다. 숙성까지 해요? 네. 고기튀김이라고 해도 튀김 안에 들어가는 양념고기를 만드는 과정은 부위용 고기와 같은데요. 천연 재료를 이용해 깊은 맛을 내고 숙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답니다. 이게 이제 한 3일 정도 숙성을 하면 우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튀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야, 이게 3일 정도 숙성한 거래요. 근데 딱 보니까 색깔 같은 게 훨씬 진해졌네요. 그렇죠? 네. 우와. 바삭하고 싱싱한 튀김을 위해서는 깨끗한 기름은 기본 중의 기본. 숙성한 양념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주면 익숙한 비주얼의 새로운 튀김의 탄생! 돼지갈비 튀김이 완성됩니다. 저 맛도 생각나네요. 이렇게 돼지갈비를 튀기는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걸 튀길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이게 너무 오래 튀겨버리면 안에가 안 부드럽고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튀겨야 됩니다.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 들어는 보셨나요? 고기튀김의 끝판왕! 손이 가요 손이 가 갈비튀김의 손이 가는 멈출 수 없는 중독! 돼지갈비 프라이드 완성입니다. 자, 맛있게 튀겨진 돼지갈비 후라이드 맛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겉에가 바삭바삭하니 진짜 잘 익었거든요? 기대찬 첫입! 와, 겉은 진짜 치킨처럼 튀김옷이 진짜 바삭바삭한데 속이요, 저희가 진짜 잘 구운 돼지갈비를 먹듯이 엄청 부드럽고요. 이 양념 맛이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갈비를 하셨어서 그런지 정말 호불호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달달한 돼지갈비 있잖아요. 갈비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본격적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돼지갈비 프라이드. 양념을 찍으니까요, 마치 양념치킨을 먹는 것처럼 매콤달콤하니 중독되더라고요. 배부르다. 여러분, 저와 오늘 함께한 이색튀김 로드 어떠셨나요? 왜 튀겨야 하는가, 그리고 왜 튀긴 건 맛있는가를 저희 눈과 코, 귀, 그리고 입으로 한번 만족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는 이색튀김으로 맛있는 한상 어떠실까요, 여러분? 1위부터는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맛있는 냄새에 바삭한 식감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제대로 느꼈던 이색튀김 로드.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여러분 이 장미향 느껴지시나요?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제가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감격스러운데 이 감격의 순간을 또 제가 담아둬야겠죠. 한번 사진으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찰칵. 아, 근데 제가 사진 장인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프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제 인생 사진을 남겨주실 특별한 스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안남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남용 선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인생 사진을 네. 찍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십니까? 사실 그 매일매일 찍는 사진이 사실 인생 사진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네. 거기에다가 좀 더해서 네. 조그만한 팁을 더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유독 좀 똥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똥손이라기보다는 네.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진에 대한 관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찍어버리고 네. 귀찮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특히 이 방송 보시면은 그 팁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첫 번째 스킬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구도입니다. 구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무시하고 많이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하기 전에 한번 누가 모셔와가지고 먼저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찍은 것 같은데 내가. 찍은 것 같은데 내가. 전형적인 엉거주춤한 이 포즈하고. 네, 이거 지금 보시면 발도 좀 잘려 있고, 그렇죠? 화면에 봤을 때도 네. 네, 다리도 좀 짧아 보이고 전혀 배치되지 않게 아무 때나 다 잘려져 버렸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이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담당 PD님 같은 똥손 탈출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발 구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그 우리 카메라에는 보통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끄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3분법이라 그래서 네. 사진이나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거든요. 위에 선이 있고 밑에 선이 있는데 네. 위에 선에다가 눈동자를 맞추게 되면 가장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네. 예쁜 구도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요즘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를 좀 더 응용을 해가지고 네. 렌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렌즈가 사실은 가운데는 잘 나오는데 네. 주변으로 갔으면 갈수록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맞죠. 오이 현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화면의 끝으로 가 있으면 네.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보기 싫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얼굴을 가운데 놓고 인물을 찍고 발이나 다리를 네. 화면의 끝에 배치를 하게 되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번 팁은 위아래입니다. 위아래요? 네네. 위아래, 위아래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꽃밭이 주로 이렇게 밑에 펼쳐져 있고 네. 또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게 위에 또 이렇게 높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선을 좀 바꾸게 되면 네. 좀 다른 사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화단 같은 경우는 주로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 방법 그리고 하늘이랑 같이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찍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통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눈높이에서 모든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위에서 올려다봤을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앵글도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시선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좋은 것 같습니다. 평범함은 거부해야죠. 그쵸. 하늘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앵글을 우리가 보통 사진 찍게 되면 이제 그냥 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찍게 되거든요. 맞아요. 쓸데없는 네. 게 많이 나오죠.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카메라에서 줌 기능을 쓰거나 렌즈도 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게 되면 어머어머 필요한 꽃과 세상에 너무 예뻐. 진짜 인생 사진 잘 왔습니다, 여러분. 꽃밭이 네. 보통 허리 아래에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우리 눈높이로 찍게 되면 꽃은 조금밖에 안 나오고 뒤에 있는 숲이나 하늘이 쓸데없는 게 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는 이것만 꽉 채울 수 있게끔 앵글을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배경으로 꽃이 꽉 차게끔 앵글이 나오게 됐죠. 오! 아, 너무 예쁜데요? 약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또 울산 대공원을 보면 장미원이 보시면 화단이 주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찍을지 고민이셨던 분들 확실히 오늘 꿀팁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진 잘 찍는 법 이런 걸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즘 또 대세인 숏폼 콘텐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이제, 동영상. 그쵸. 네. 많이들 하고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걸로 또 유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짧은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보다는 하시는 모델분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들고 따라가고 이제 거기 있는 모델분들이 포즈도 취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부담이 확 그렇죠.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키가 네.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크게 부담을 안 느끼더라고요. 오, 우와.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사진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을 수가 있고 또 전신부터 뭐 바스트샷 다 담길 수 있으니까 너무 다채롭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진은 좀 네. 단편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한 장 한 장을 좀 여러 장을 필요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인물도 잘 표현할 수 있고 배경도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제 사진도 보다는 이제 영상도 좀 대세가 된 시대니까 맞죠, 맞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카톡 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동영상도 가능하니까 네. 한번 좀 이 장미축제를 즐기시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아, 그것도 좋겠네요.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려 4달 만에 이렇게 인별그램에 업로드까지 마쳤는데요. 아,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인생사진 남기기 정말 좋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가족? 좋습니다. 연인? 너무 좋습니다. 아, 물론 솔로여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모셔서 인생사진 가득가득 남기세요. 여긴 어디? 여기는 울산대공원! 안녕! 자,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입니다. 골목길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골목골목 누비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만나볼 이 골목길에는 어떤 추억이 서려 있을까요? 강릉 명주동의 골목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은 언제 와도 푸근하고 정겨운 명주동을 찾았습니다. 이곳 명주동의 골목은 골목의 정서를 잘 간직한 곳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지금부터 명주동 골목 투어가 시작됩니다. 아, 저 명주동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아, 근데 이 골목 예쁜 거 보세요. 저 닮았어요. 크, 날씨도 너무 좋고요. 최고네 오늘. 아, 오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 제 김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어머니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사진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여기서 사진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기 여 빛이 지금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예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찍어주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관광객분들이 오면은 각 잡아 찍으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사진을 찍어주신다고요? 예. 도대체 어머님들 정체가 무엇인가요? 골목 사진사입니다.
골목 사진사요. 이 골목 사진사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마을에 오신 분들 이쁜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저희들이 사진 제가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분 사진 배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 6년? 예. 6년이면 우리 PD님보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어머님들 6년을 배우셨고 졸업까지 하셨는데 이 사진을 처음 찍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요 처음에 이제 행사 때나 모든 사진을 남한테 부탁해 찍었댔어요. 그래 그것보다는 우리가 배워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확실히 남이 찍어줄 때보다 예. 우리가 찍으니까 우리 동네를 더 예쁘고 잘 소개할 수 있게 찍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골목이 이쁘고 어느 골목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아 그래요? 그동안의 내공을 바탕으로 인생샷 명소를 추천해줍니다. 여기 앉으시면 이 소나무 같이 배경 잡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추천 장소에서 찰칵. 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아니, 야, 이 소나무 다 나왔지. 위치 보세요, 이거 위치. 인생샷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샷. 아, 이 명주동 오셔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은 잠시 쉬어주세요. 우리 골목 사진사님들을 찾아주세요. 어머님들께서 저의 인생샷을 남겨주긴 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 명주동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주동을 돌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옷이죠. 이 쇼핑 타임. 이곳에 오면은 옷을 직접 빌려서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 옷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저는 저만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옷과 모자, 가방과 신발 등 다양한 레트로 코디가 가능한데요. 체험비 15,000원을 투자한 결과 호준 씨는 과연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요새 핫한 드라마에 약간 이민호 씨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명주동 나들이 떠나볼까요? 아, 날씨 좋군. 변신을 했으니 기념샷을 한 번 더 남겨야겠죠. 자, 김치, 치즈, 스마일. 어쩐지 오늘따라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는 담벼락이 굉장히 낮아요. 아,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마당 여는 집. 이 명주동에는 이렇게 곳곳에 마당이 열려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들에 앉아서 쉬어갈 수도 있는 정말 쉴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휴식하기 가장 좋은 곳 어디? 명주동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명주동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네, 반짝반짝하죠. 네, 반짝반짝한 명주동. 아니, 이 명주동의 골목 투어는 어떻게 처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그 지역민다운 여행, 현지인다운 여행을 발굴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그때 2019년에 강릉시와 파랑다리 함께 공모해서 선정된 시나미 명주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기획한 이유는 마을 주민분들 중에 사진을 배운 어머님들이 있었고 또 주민해설사 협동조합이 있었고 또 파랑 저희 같은 팀들은 여기서 이렇게 근현대 의상 대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면서 여행자들이 명주동에 찾아오면 지역민이랑 어우러지는 시간을 좀 충분히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기 와서 뒤에 보니까요. 야, 이게 그 네.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레트로? 네. 근현대 의상 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거예요. 근현대 의상이죠. 계약의 의상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 동네에 이 명주동에 이 레트로 또 근현대 의상 뉴트로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이거를 접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기 여행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카페들만 갔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 대표님 아이디어인데 이 근현대 의상이 여기 원도심이다 보니까 근현대 의상이 되게 잘 어울릴 것이고 이 의상 대여를 하면 여행자분들이 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좀 찾아 옷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도 골목을 찾아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좀 더 명주동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기획하게 되었고 네,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명주동 골목 투어를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추천 좀 해주세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오전 프로그램은 10시에서 12시, 오후는 2시에서 4시. 그 시간을 꽉 지키셔가지고 조금 더 앞뒤로 여유롭게. 왜냐하면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그 시간, 2시간 내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여기 마당 여는 집이라던가 골목에 가다 보면 글담도 있어요. 저희 이 사업으로 글담을 새겨 넣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명주동을 좀 더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주동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남대천 이쪽으로 흘렀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개천이었었는데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주동의 역사를 골목 해설사 투어로 만날 수 있고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엔 안녕 단오 코스를, 오후엔 명주 마실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옛날 이제 여기 행정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아라든가 행정적인 뭐 옛날 법원, 경찰서, 시청 다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 주변에 뭐 대서소라든가 또 인쇄소라든가 이런 것도 문방구 이런 것도 이제 다 모여 있게 돼 있었지요. 이 관광 오시는 분들 바닷가에만 가지 마시고 명주동 골목에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펼쳐지는 아날로그한 풍경에 자꾸만 걸음이 멈추는 이 골목.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묘한 공간감을 연출하는 강릉 명주동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강아지들의 놀이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 중부권 최대 규모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외 놀이터부터 에티켓 교육 프로그램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마음껏 뛰어놀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대전 근교로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최근 반려인들에게 아주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찾아왔거든요. 바로 이곳, 대전 반려동물공원인데요. 우리 댕댕이들 만나러 얼른 출발해볼까요? 고고! 이곳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의 대전 반려동물공원입니다.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려동물공원을 손꼽아 기다려온 반려인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넓고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엔 실내외 놀이터는 물론 반려견 전용 샤워룸과 다목적 강당, 미팅룸, 그리고 반려견 쉼터도 조성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답답했던 반려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일단 정말 커요. 드넓은 잔디의 숲에,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반려동물공원은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반려동물 주제로 한 최초 공원이기도 합니다. 잔디 광장이 넓게 있고 야외 놀이터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점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반려동물공원은 동물 등록제에 따른 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놀이터를 제외한 잔디광장이나 산책로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착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디 활착을 위해서 돗자리 사용을 금지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야외 놀이터부터 만나볼까요? 야외 놀이터는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댕댕이들 얼마나 신날까요? 대전에 이렇게 드넓고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이 생겼잖아요. 네. 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난생 태어나서 제가 처음 봐요, 이런 데는. 너무나 좋아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보니까 이 동물들이 활기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오셔갖고 반려동물
가족분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이면은 너무나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번엔 반려견들의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인데요. 실내 놀이터에 입장하기 위해선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아무데나 실내할 수 있는 만큼 매너밴드 착용을 권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너밴드는 마킹하는 아이들 때문에 건물이 손상되거나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너밴드는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너밴드를 착용한 모든 강아지는 실내 놀이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내 놀이터는 그 최고 20cm 이하 또는 40cm 이하의 소형견, 중형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견은 야외 놀이터에서 이제 놀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넓은 실내 놀이터 한편에는 계단과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려견이 각종 장애물을 통과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어질리티 놀이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새로운 도전에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유기동물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반려동물공원 한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강아지 병원이나 호텔에 온 것 같았는데요. 쾌적한 시설이 마련돼 있어 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비록 유기돼 상처를 받은 동물들이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만큼은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우선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작년 4월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까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더 좋아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지내는 공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각 보호실마다 냉난방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바닥난방도 가능합니다. 보호실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기동물의 입양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다시 주인을 찾아 원래 집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유기동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입양, 반환, 시설,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로 환산했을 때 가장 우수한 보호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전 반려동물공원 와서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역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와야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반려동물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세요. 반려동물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책임지는 에티켓이 필요한데요. 대전 반려동물공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세요. 경유 씨, 오늘 복장이 굉장히 프리하시네요. 아우, 아니 PD님. 집에서 있는 복장이 뭐 다 이렇죠. 뭐 집에서도 뭐 드레스 입고 살아요? 다 이제 이러고 살지 않나? 그래도 오늘 촬영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작가님이 오늘 뭐 슈퍼인가? 뭐 슈퍼마켓인가 뭐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집 앞에 가는 그 슈퍼마켓 가는 그런 복장으로 입고 왔죠. 뭐 다들 이러고 슈퍼마켓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명류 슈퍼. 근데 지금 경유 씨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 슈퍼는 아니에요. 아유, 뭐 슈퍼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일단은 피디님, 갑시다 가요. 아, 슈퍼마켓 가면은요, 제가 그거 하나 사드릴게요. 바나나 우유. 가요, 가요, 출발! 바나나 우유 사러 명륜 슈퍼에 왔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 슈퍼마켓 예사롭지 않죠? 다양한 소품들과 잡화, 맛있는 먹을거리에 한껏 들뜬 분위기까지
맞습니다. 명륜슈퍼는 원주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축제인데요. 야, 이런 데 왔으면은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게 텐션이 올라가서 좋지만은 즐길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 쇼핑할 거리 있죠. 만들기 체험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유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장 오는 거잖아.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북적거리는 행사장이에요? 오랜만에 열리는 야외 행사인 만큼 마음껏 즐겨보는데요. 그런데 명륜슈퍼는 어떤 행사인가요? 팀장님, 명륜슈퍼라는 행사, 원주의 온갖 행사를 다 취재를 다녀봤지만 이번 행사는 제가 굉장히 생소해요. 어떤 행사예요? 네, 저희가 일단 작년에 이 원주 북한문화교육센터라는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한테 이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행사 이름 안에 슈퍼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뭔가 슈퍼 나오는 느낌? 뭔가 맛이 나오는 느낌으로 이 행사를 즐기면 되는 거지. 이 행사를 임하는 자세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일단 슈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켓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고요. 40개 이상의 셀러분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예술도 좀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임 마술이라던가 좀 이런 버블쇼 같은 공연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역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굿즈 만들기 체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5월 파란 하늘 아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동화 나라에 온 듯한 분위기의 방울방울 버블카 퍼레이드, 아름다운 음악과 춤의 향연,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이벤트와 운동회, 방개리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한 워터볼 만들기. 야, 슈퍼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유담아, 네? 저기 체험해봤잖아. 네. 어땠는지 누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신기해서요. 오, 진짜? 네. 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신기해 보였어요. 만든 거 저거 집에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냅둘 거예요. 그냥 냅둘 거예요? 네. 고마워, 유담이. 야, 여기에 이 뽑기 이벤트가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신 다음에 뽑기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1등부터 4등까지 이거. 자, 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무조건 1, 2, 3, 4등 중에. 자, 다시. 요거 갑니다, 이거. 자. 잠깐만. 이거 다 4등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두 번을 뽑아야 돼? 다 사지. 다시. 자, 다시. 라스트, 원래 사람이 30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야, 이거 어떻게 4등밖에 안 나오냐고, 이거! 선생님 한번 뽑아봐, 선생님 한번 뽑아봐. 이거 말이 돼요? 어떻게 나 세 번을 한 대로 뽑아봐요. 봐봐! 이거 어떻게 4등만 나오냐고, 이거 봐. 선생님, 이거 확실히 1, 2, 3등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뽑는. 아, 나 1등 나왔으면 나 5만원 상품권 가져갔는데. 아, 나 진짜 하나만 더 뽑아. 마술이요! 에이. 지렁이 두 마리는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마술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신비로운 마술의 재미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와, 야, 하준아, 저 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요. 얘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저기요? 그치? 아니, 어머니 오늘 여기 어떤 계기로 좀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쉬는 날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데 근처에 네. 그래도 가깝고 뭐 볼거리가 있다 그래서 왔어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지금 공연 애기들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좋고 네. 저는 일단 살 것 좀 있어서 좋고 거기에 공연까지 더해줘서 네네네, 그쵸, 또 좋고 그쵸. 우리 하준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이렇게 야외에서 마술 공연 보는 거 자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막 마술이 펼쳐지니까 이 시간 자체가 진짜 매직이네, 완전. 잠깐만. 저 사람, 피디님. 저 여자 이지은 리포터 아니에요? 네? 어? 이지은 리포터! 지은 언니가 저를 왜 있어? 아우, 아니, 이지은 리포터. 아우, 안녕하세요. 야. 아니, 여기 행사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MC를 해야겠다. 참여했어요. 아니, 나를 원하니까. 그건 그렇고. 네. 아니, 사실 이 명륜 슈퍼라는 이 축제가 올해 처음 생겼어요. 이렇게 뭐 프리마켓과 공연과 또 놀이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또 이 장소에서 처음 열리는데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신상,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그치. 노는 거 좋아하고 문화에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내가 빠질 수 없겠다 해서 제가 오늘 함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원 삼면포도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제복장이 뭐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오셨어요. 오늘 저 공연 이후에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미니 운동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 참여하실 거죠? 아, 해야죠. 네. 자, 그럼 그때 그 시절,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미니 운동회를 즐겨볼까요? 미니 운동회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어 추억 만들기에도 그만. 무엇보다 세발 자전거 달리기는 아빠들의 치열한 레이스 경주로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야, 아버님, 일단은 여기 도장에 보여주세요. 야, 이거 참 잘했어요. 이 도장 얼마 만에 받아보셨어요? 제가 한 20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20년 만에! 아유, 받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고. 또 언제 받아볼까 싶은데요, 또? 야,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저 자전거가 제 것 같았어요. 아, 가족분들과 함께 여기 오셔가지고 상도 타가시고 잘했어요. 도장도 받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마디. 너무 재밌고 이런 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아, 얘들아, 여기 오늘 어떤 계기로 오게 된 건지 누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처음에는 여기 놀러 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와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구경, 저기서 퀴즈 하는, 퀴즈 맞추는 그런 것도.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맞춰줘요. 진짜 첫 번째 문제 맞췄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퀴즈 준비되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앞으로 이 명륜 슈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앞으로 월마다 이런 마켓과 연계된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마켓을 꾸린다든가, 이번에는 선보이지 못했는데 지역 작가님들의 그 시각예술 작품까지 전시를 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장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하고 재미있어질 명륜 슈퍼 기대해 주시고요. 슈퍼 갈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즐겨보세요. 명륜 슈퍼는 문화를 파는 슈퍼네요. 아기자기한 생필품과 소품까지 정말 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플리마켓과 다 함께 즐기는 공연예술, 또 색다른 체험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달라지는 색다른 문화상회, 우리 동네에도 이런 멋진 문화 슈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